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수가 좀 즐겁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시면,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확실한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지수가 전날 미중시가 떨어지면 엄청나게 여러분은 연연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켜보게 되거든요.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살짝 마음속으로 에이그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금 의아한 건 하나가 있을 겁니다. 환율이 평가절상인데 왜 이렇게 지수가 막 떨어지고 있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오늘 지금 제가 목요일 날, 바로 13일 날 녹화를 저녁에 하고 이제 금요일 여러분들이 장을 맞이하고 토요일 날 이제 꿀단지 종목을 이 녹화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꿀단지 종목을 또 보시게 됩니다. 이유는 금요일 날 환매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목요일 날 했던 채권을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아주는 게, 그러니 오늘 같은 날도 자 오전장에 움직임이 세다가 개별 종목들이 세다가 오후장에는 좀 희지부지해지는 이유가요. 지난 오전장에는 환율도 평가 절상이었고 채권도 매도가 컸습니다. 마이너스 0.09까지. 겨우 0.09 그러지만 아유, 국채 채권 지수예요. 채권 지수가 하루에 마이너스 0.09라는 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만큼의 등락이 있었다는 건, 근데 점차 채권으로 들어가는 건 내일 환매수로 의식했기 때문에 100원에 사면 102원에 팔 수 있는, 또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채권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일부는 나갔기 때문에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됐지만 최근에 미증시가 떨어져도 살짝 떨어져도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달러가 약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1월 달에는 특히 물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또 차이가 있어서 저희 종목 중에서도 꿀단지 종목 속에서도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월부터는 더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채권의 회사채의 자금이 이제 몇 가지의 작년 12월 1일 등록 이후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규정이 낮은 가격의 채권을 최대주주가 회사가 지분을 늘릴 때도 좀 규약이 있고, 물론 그전에 발행한 채권들은 틀리겠지만 전부 다 속시 끌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구간이 1월 달에는 다가와요. 여기에 또 우리가 지금 당장 회사채에 연결된 채권들 중에서 움직임이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체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움직임이 막 나온다 그러면 굳이 10개를 다 들어가기보다는 그 움직이는 종목을 조금 더 수량을 계속 빠른 매매로 늘려가고, 늘려갈 때마다 아 9,000원에 샀는데 10,000원이 됐어요. 하지만 얘 목표 금액이 높다 그러면 9,900원에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짝 조정일 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마지막 자 9,000원짜리를 11,000원까지 매도를 걸어놓지만 9,900원에 채권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13,000원까지도 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요. 센트럴을 통해서 빠른 자금 집중 구간을 통해서 계속 모아갈 때 좀 높은 금액에 아이고 저 낮은 금액, 그때는 단기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채권에 점점 회사채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느렸던 구간도 있고 빨랐던 구간도 있지만 조금 꿀단지 종목들이 더 빨라진다는 거를 우리 꿀 종목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나오신 우리 팬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에 한번 보니까 그냥 너무 반가워요, 그냥.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녹화하시는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자, 많은 수고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저녁 시간에 지금 녹화를 들어갔는데 계속 앉아 계시면 엄청 힘드세요. 조금만 길어지거나 해도 이제 힘드시지만 자, 꿀 종목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꿀 종목 실수하지 않는 종목으로, 조정은 있을지언정 손절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종목이 아닌 목표를 향해서 돌파가 되는 이런 종목으로 빨리빨리 회전을 시킬 생각으로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이번 이슈들은 조금 이슈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슈라고 하지만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뭐 저런 게 이슈가 될까 하는 생각을 바로 올해 전망이 밝은 해운산업 관련주의 주목이래요. 사실 솔직히 약간 해운주에 대한 좀 부담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땅 팔고 배 팔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썩 해운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어떤 테마를 싫어하는 것들은 좀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해운주여도 회사체의 자금이 몰린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우호적 수급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 선사들은 확대된 이익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있고 벌크 선사들은 장기 계약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공급망의 병목 현상 지목으로 당분간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만 현재의 초호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주의입니다. 돼 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딱 차트를 보면 왜 저렇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떠한 회사체와 연결되어 있느냐도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투자자분들 반응은요. 오늘 6천원을 뚫자 패노션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은 빨간불 HMM 좀 그래 거래량 제발 터져라 얘기하지만 사실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참 패노션은 좀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 곡물 이런 벌크선 중에 유일한 패노션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패노션은 지난해 말 신용등급 A마이너에서 A로 올라왔음. A마이너로 A. 어음 발행할 때 A1, A2 정도 어음 되겠네요. 스폿, 단기 운송 계약 부문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탄력적인 선대 운용을 기반으로 성장함. 보통 A-A 정도 된다 그러면 어음 발행이 확실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신용 등급이에요. 여기에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해서 뭐 6천 원 하지만 패노션이 엄청나게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닌데 자, 그래도 뭐 패노션의 추가 발행한 채권 아직 잘 본 일은 없습니다. 제가 딱히 보는 채권은 아니고 딱히 자, 뭐 지금 당장 그렇다고 저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채권이 우리 꿀 종목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좀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이슈다 했는데 저 정도 움직였을 때 저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패노션은 자, 뭐 출자된 거랑 뭐 봐야 되지만 제가 정확하게 예전에 패노션은 좀 알았지만 이후에 지나버렸어요. 이미 채권들이. 그래서 딱히 보는 일은 없는데요. 꿀 종목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종목이 HMM인데 이 HMM은 제가 채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 가지 채권이 있고 수조의 채권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살짝 채권이 좀 그렇다라고 느껴지죠. 자, 운임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양호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임료 상승에 HMM의 실적은 사상 최대의 경신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가에 영향을 안 주고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이달 말 모두 5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밝히며 주목받고 있음. 근데 딱 들어가서 보면 근데 왜 저럴까요? 이렇게 바닥을 기구일까요? 엄청나게 물동량이 늘어나서 실적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개인들은 이렇게 실적에 의해서 고점에서 샀다 했을 경우에 HMM은 자 채권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CB가 어마무시로 많이 발행되어 있는 채권이 콜옵션 위주로 되어 있어요. 낮은 가격의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고 또 그 채권 넘겼을 때 상환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자도 많이 들어 있으니 주가가 굳이 안 올라도 이자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런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 하지만 배당을 찔끔 이렇게 받느니 주가가 차라리 안 떨어지고 두 배 가버리는 게 낫겠죠. 하지만 주가는 여기서 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정말 저 HMM은 뭐 이렇게 기사도 그렇고 뭐 많았습니다. 뭐 나아진다. 근데 결국 주가는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채권이나 자 뭐 물동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익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크게 꿀단지 종목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슈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팬분들,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마무시로 성풀 깜놀 큰 수익. 네, 오늘 조금 움직임이 이제 나온 종목들이 오래 기다린 종목, 또 몇 개 들어갔던 겹치기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자, 예약 매도, 분산 투자의 예약 매도요. 또 그것도 한 종목 들어가면 자, 힘들어요. 올라가도 1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1년을 기다려서 1년을 기다려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가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찾아보십시오.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회사의 당좌까지도 회사의 자금이. 근데 1년을 기다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자 많지 않습니다. 1년을 기다려서라도 다른 종목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팔고 해서 이게 노름이 아닌데 그럴 바에는 우직히 기다리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꿀종목 예약 매도. 저도 예약 매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지만 꿀종목이 사실 꿀종목 여러분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한 번 나왔던 그 꿀종목을 또다시 오른 뒤가 아니라 오르기 전에 한 번 더 매수, 한 번 더 매수, 한 번 더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도 있어요. 바로 채권의 움직임이, 회사채의 움직임이 나오고 출자되는 흐름에서도 자, 빚을 막 갚아가는데 이제 담보를 다시 회사에 넘기고 있어요. 넘기기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한 번씩 올라줘야죠. 담보 넘길 때마다. 자,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좀 빠르게 최대한 빠른 채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회사채로요. 네, 예약 매도 수익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예약 매와 한 종의 HTS 보고 MTS 보고 두근두근 손절. 아, 손절 못했는데 더 떨어지네. 아, 이번에 손절 했는데 안 했는데 올라가네. 이렇게 매매할 수 없죠. 많이 빠질 때. 하지만 어떤 종목이 많이 빠지더라도 이 회사채의 구조는요. 낮은 가격에 자,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꿀단지 종목에 해당돼야지만요. 거기에 회사가 발행한 채권들의 약정이 전혀 투자자한테 주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채권이 어디로 가던 정말 자, 산으로 올라가면 그게 아니라 저기 어디로 좀 탄광으로 가던 아니면 저 구석탱이로 떨어지던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도 자, 그 무기명 채권들은 이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을 내면서도 상환을 해주면서도 회사는 낮은 가격에 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현금은 다 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채권들이 아니기 때문에 꿀 종목이 좀 기다림이 길어도 여러분이 간혹 그런 종목들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철저한 분석과 분석은 철저히 분석 1번, 2번, 3번에서 챙겨야 될 체크, 지분, 회사의 시총, 그리고 회사의 현금, 회사의 부채, 금융비용을 얼마나, 빚을 쓰면서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출자된 법인, 여기에 법인, 타법인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식 담보로 얼마나 줬는지, 그리고 계열사에 얼마나 돈을 빌려주고, 또 땅을 매입했는지, 이게 다 자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다 보면, 자, 조만간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채권의 각이 나오기 때문에, 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 예약 매도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매도. 이제 센트럴이요.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요. 여러분은 예를 들면, 자, 추가 발행 채권들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다 움직일 것 같죠? 아니요. 주가가 아무리 움직여도 채권이 안 움직여요. 그때는 하지만 목표 금액이 높은 채권들도 있고 기간 수익률도 높은 채권들이 있지만 자,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정말 좋은 애를 차트만 어느 정도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겠구나 해서 들어가도 안 돌파하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센트럴이에요. 그럼 센트럴이 진작에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센트럴은 자, 앉아서 노상 봐야지 돼요. 그래서 채권이 정말 좋은 회사들이 놓칠 수는 있지만 자, 예를 들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구간에 노상 봐야지 되니까 조금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몇 프로 정도만 하지만 집중적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움직여버릴 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다시 채권이 움직일 때 추가 발행 채권이 움직일 때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 번씩 꿀 종목도 여러 번씩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종목이 단기간인 스윙이라고 생각하셔서 비중을 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정확한 예약 매도 수익은 차곡차곡 이렇게 쓰셨고 가장 좋은 건 예약 매도예요. 안 보고 있어도 그 가격에 정확하게
자, 팔린다는 거. 자, 튀었다가 빠질 때 윗골이 달아서 이거 얼마나 빛보다 빠르게 팔았어야 되네. 하지만 우리는 예약 매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약 매도한 꿀 종목부터 여러분 팔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시작하겠는데요. 바로 두 번째 이슈예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부각의 관련주 강세. 자, 정부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육성에 나섰다 써 있는데요. 저도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어떻게 정부가 자금을 넣는지 자, 다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봤습니다. 정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육성은 국내 기업에서 자, 기업에게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어 기대를 받고 있음. 이게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고성장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 분석 결과가 증가하고 있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지노맨 컴퍼니하고 고바이오랩 투자자 반응을 보면요. 자, 지금 이슈들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세력 빠진 지놈 그리고 고바이오랩 이제 뜬다 주가 상승 거래량 30만 주면 상한가 가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슈가 요즘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요. 미국 자회사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한국 정부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당사의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와 있고 당사 대표가 안정적 매출을 통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여 기대감이 상승. 저건 저 회사 대표가 주가 관리 잘하는 거죠. 지난 9월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CDMO 리스트 랩스를 인수하고 10월 미국 자회사 리스트 바이오를 설립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노맨 컴퍼니 이렇게 되면 살짝 채권이 발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아는 우리가 꼴단지에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주로 봐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일단 꼴단지에 넣지 않고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지난번에 꼴단지에 넣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이렇게 하루 뜨고서 그 이후로 요즘 이슈들이 예전의 이슈하고는 좀 틀리죠. 자, 대형주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개별주도 하지만 소소하게 자, 꿀단지 종목 속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투자가 되는 회사 그 투자를 누군가가 그러면 정말 이 회사가 확실히 갈 거야. 임상은 모른다 그랬어요.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고. 하지만 10년 5개월이 걸리고 7%만 임상을 통과해요. 근데 이렇게 보통 자 회사가 최대 주주가 주요 지주가 회사 경영진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자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낮은 가격의 회사가 지분을 확보가 끝났거나 아니면 그대로 빼가고 그냥 지분이 있거나 말거나 자 이자로 해서 다 빼가는 종목이 아니거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자를 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지 정말 돈 다 빼가고 출자했는데 우회 상장 망해버렸고 다시 상장을 하는 것도 아닌지 약정도 다 보셔야지 돼요. 우회 상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자 지금 발행한 출자한 법인에 제3자 배정을 하지 않는다부터 체크를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인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좋아하는 거는요. 단순 투자 그거 괜찮아요. 여기에 약정 들어가야 되겠죠. 확인서 경영권에 손대지 않는다. 경영상 어떠한 것도 불이익을 자 지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도 체크를 다 해야지만 꿀단지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봐도 지노맨 컴퍼니는 그냥 하루 두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투자 관련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이슈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다른 종목은요. 고 바이오레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당사는 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임상 진행 기업으로 부각되어 수혜를 받음 치료제 개발 집중과 건강기능식품 사업 본격화를 위해 최근 총 7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투자를 유치하며 기대감이 상승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선도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 그냥 얘기를 좀 그냥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차트를 딱 가보면 이렇게 자, 이치를 딱 두고 말아버렸어요. 최근에 이러한 이슈에도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꿀단지 종목은 얘기가 틀립니다. 이유는 그만큼 주식시장이 지금 돈이 궁한 이유가요. 우리는 개인들 영끌이 뭐 참여를 안 하고 무슨 동학개미가 이게 아니라 채권이 지금 우리
금리가 올라서 한 3주 사이에 엄청 금리 한번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0.25% 25bp 자, 100분의 1%를 한번 금리 올릴 때 올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한 3주 사이에 금리가 올랐으니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또다시 어떻겠어요? 1월 달에나 후반부에나 또 금리가 이제 한번 올라갈 때 대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금리를 낮춰주겠죠? 그래서 채권을 다시 매입을 이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큰 자금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죠. 주식은요, 환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채권시장, 뭐 원자재, 기타 등등의 눈에 그냥 클릭해서 쉽게 사는 거지만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을 해서 괜히 수익 나는, 꾸준히 수익 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보고 있죠. 더 꾸준히 나는 거 더 작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냥 이슈에 의해서 저 종목 꼭 안 사면 두고두고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꿀 종목 안에서도 듣도 보도 못하는 종목이 나오는 건 큰 종목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파악해도 다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꿀 종목은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잠깐 그거는 몇 초만 하냐, 몇 분이면 그것도 제가 1년 이상 2년에 가까이 전부 다 채권을 다 보고 추가 발행한 채권과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바닥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 회사의 시총, 최대 주주의 지분 그리고 시총 지분 대비 일정한 물량의 채권이 발행이 되면서 가격이 회복을 해서 그 가격이 움직일 때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꿀단지 종목이 빠져도 빠르게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슈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슈 이제 보면서 다시 팬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 1호 회원분이 계세요. 1호. 바세리님이세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렇죠? 바세리님이 생각해보니까 2017년도 10월 18일 1호 분이었던 것 같아요. 팬 1호. 그렇죠? 10월 2017년도 10월 18일일 거예요. 자, 바세린 분 안녕하세요. 바세리님이세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 10억 프로젝트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기 밑에 계십니다. 자, 새로 오신 차별은 지금 새로 처음 하시는 거지만 기존에 없어지셨어요. 하지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별이름님, 별이름님, 전 별이름님 그 필명이 되게 좋아요. 별이름 이렇게 자 별이름이 저희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별이름님. 그리고 우리 경제적 부리님, 저희 이 성풀의 자 뭐라 그럴까요? 젊은 1호. 몇 분 되지 않는 젊은 1호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맞죠? 이렇게 어떻게 거꾸로 하는지 저도 사실 이거 잘 못해갖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키케 벨린저님도 자 젊은 팬분 중에 딱 넘버 3 안에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키케 벨린저님. 자 잘 들리시죠? 그리고 우리 필수 성품님이 지금은 살짝 안 보이는데요. 간혹 씨, 자, 화면에 확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세요. 자, 한 번씩 지켜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SJ님 있으세요. SJ님 이렇게 되게 살짝 홀쭉해지셨어요. 좀 아프셨나요? 그쵸? 그 금세 조금 야위셨어요. 아이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세진애님, 세진애님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슬라임님, 자, 슬라님, 영하게 핀도 꽂고 이렇게. 자, 반갑습니다. 아이, 반가워요. 그리고 저희 돌친구님. 자, 안녕하세요. 돌친구님도. 자,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저도. 아이, 어색스러워요. 언제 제가 이렇게 해보겠어요. 누구한테. 응? 그리고 저희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큰 그림 디테일님. 큰 그림 디테일님. 자, 안녕하세요. 우리 큰 그림 디테일님도 단골 저희 팬분이십니다. 이제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자,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SS님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SS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느낀 게 여기 슬라임님만 빼놓고 모두 다 비슷한 단발이세요. 아줌마의 상징도 있지만 좀 편하잖아요. 슬라임님 저렇게 긴 머리 저렇게 하고 싶지만 디지털이라 저렇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팬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눴습니다. 자, 이제 곧 점점 다가오지만 꼴단지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지난주 종목이 살짝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최대한 더 빠른 각을, 자, 보고는 있습니다. 채권 하루 종일 보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씩 짝짓기로 움직이긴 합니다. 채권들이 원래 그래요. 자, 다섯 개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막 따로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자, 발행한 채권에 따라서 하나, 둘, 둘,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종목에 대한 추가 발행 채권이. 이게 채권의 움직임을 항상 보면서 해당되는 채권이 있는데, 얘는 뭔데? 왜안 움직이지? 하다가 나중에 움직이거든요. 그때는 그 채권에 바로 패리티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도, 자, 이제야 알았냐고요?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움직임을 제일 최대 보는 거는 최근 들어서예요. 11월 말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더 채권을 포착하는 게 살짝 더 빨라지게 쓸수 있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는요, 주식을 요령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제가 자금이 들어간 종목을 찾아냈다 그러면 그때부터 채권이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서 1단계에서 센트럴, 그리고 두 개의 짝짓기가 이루어지면 센트럴 두 번, 세 번째의 채권이 더 숫자가 높은 애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센트럴 세 번, 이렇게 해서 막세 번, 네 번까지 해서도 자금을 넘어갔는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한일 단조가 나왔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매수해서, 자, 예를 들면 2,000원짜리를 2,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또 집중을 해서 정말 큰 채권이 움직였다 그러면 회사채의 무기명 채권들이나 움직였다 그러면 팔아나가고 있더라도 2,300원에 들어가서 3,000원까지도 채권 책정 금액대로 팔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의 조정이 있어도 이 금액에 이 회사채의 끝을 안다 그러면 목표 금액 정도를 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자금이 움직였을 때 센트럴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자금을 최대한 움직이는 종목에 많이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꿀종목의 수익률을 높게, 기다림도 적게, 회전은 빨리, 분산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약 매도는 정확하게 하시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꿀종목에서 조정은 있을지언정 손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채권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금액은 느리더라도 가는데 이 느리다는 게참 안타깝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최대한 회사가 올리고자, 무기명자가 올리고자 해야지 올리는데요. 최대한 못 올,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회사채의 움직임을, 자, 무기명 채권들을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한번 데크를 보겠습니다. 성풀 예약 매도. 예약 매도가 사실 제일 편하죠.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주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두근두근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이거 떨어지나 마냐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럴 바에는 천천히 모르더라도 그 회사의 공시부터 시작해서 발행한 문건을 정말 자 떨어지든 말든 청산 가치를 일단 지켜보셔야 됩니다. 빚보다 현금이 적어서는 안 돼요. 물론 발행한 회사채의 추가 발행 채권에 푸시 없이 콜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공시에 나와 있는 딱 공시 한줄딱 뜨잖아요. 그거에 대한 추가 문서들이 계속 첨부한 일들이 있거든요. 첨부되는 문서까지도 다한 번씩 읽어보면 감이 느껴지냐고요. 감은 느껴집니다. 정말 안될 종목이라는 거는 첨부한 일을 보면 느껴져요. 출자하는 거랑 보면 대신 약정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난주 한일단조 움직인 거 한번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꿀단지 종목을 체크할 거예요. 자, 이제는 지난주 종목이에요. 또 이렇게 지난주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그 지난주는 움직여버렸어요. 그렇죠? CS. 그 지난주도 움직여버렸지만 그 사이에 낀게또 있어요. 한국 맥널티가 자, 조금 7,000원 매수를 했지만 그럼 7,440원 매도였거든요. 근데 7,400원 조금 오르다가 말아버려서 아직 1차가 정확하게 팔리지 않았고, 젠덱스는 좀 조정입니다. 자, 이걸 언급하지 않, 그전에도 조정 종목들 있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만큼 그 종목은 빠이빠이가 아니라, 자, 다른 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분산으로. 여러분이 한 500만 원 갖고 하신다, 그러면 호딱 다 해서, 오늘 나온 종목도 다 사시면, 이제 안 움직이면, 근데 움직이면 봐도 이거거든, 이러지만,
하지 마시고 딱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사서 아, 마찬가지예요. 회전이니까 자금이 많을수록 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자금이 적을수록 더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금이 적으니까 좀 멈춰있는 구간보다는 빨리빨리 회선을. 어차피 꿀단지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자금이 많으면 정말 1년 기다렸다 한 방에 터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한번 꿀단지에 재무제표나 주재무제표를 언급할 때 보신다 그러면 자 비중을 항상 똑같이 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꿀단지도 한 번 더 들어갈 종목은 또 다시 한 번씩 가지고 나올 텐데요. 센트럴도 성프레 센트럴도 한 많이 들어갈 때는 센트럴 4회까지 들어갔지만 이제는 자금이 움직이면 8회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아니 어차피 자금 움직이는데 딴 거에 들어가느니 걔가 회전율이 전에는 움직이는 게 목표가랑 기간 수익률만 산정해서 들어가는데 이제는 채권이 번호 순서대로 움직임이 막 두 배, 세 배씩 튀고 있는데 채권이 막 빠르게 움직여버리거든요. 페리티가 막 46에서 49, 57, 막 63 이러면 그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쫙 팔려버리게 되니까 자금이 들어가는 집중 구간에는 정확히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꿀단지 종이에요. 종목 중에서 바로 지난주에 한일단조예요. 그죠? 한일단조인데요. 2450원 미만의 지지 구간에서 매수 이렇게 써놨는데 항상 좀 가격을 벌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금요일날 튀어버리니까요. 목요일날 오전에 자료를 드리고 목요일 오후 있고 금요일 있고 제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한 자, 지금까지도 타임머신은 안 나왔겠죠?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자, 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이 저 한일단조로 보시게 되니까 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는 2535원이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는 자, 바로 됐어요. 2580원을 찍고 밀렸습니다. 그러면 밀렸어도 다시 지금 2500원대에서 오늘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목요일날요. 바로 1월 13일날 여러분이 그럼 또다시 사고 아니요. 팔린 만큼 매도하고 나머지는 그만큼 올라갔다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그래봤자 뭐 올라가는 정도 한 5%대 그때 올라갔었거든요. 5% 좀 넘게 그랬으면 그나마 올라가서 밀렸을 땐 또 다시 자 매수를 위한 물량을 개인 투자들 물량을 떨구기 위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단지 한일단조는 2차 목표가는 저대로 2580원 깔딱 5% 오르고 빠지는 게 아니라 목표 금액은 다시 진행되니 나머지 예약 매도를 해놓으신 가격은 자 여기서 샵 3772의 구미형이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거 까먹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QR코드를 딱 찍으셔서 저희가 이제 2차 가격을 리딩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걸 자꾸 하다가 보니까 다시 그 까먹게 되는데 들어오셔서 한 종목 진단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그 종목에 대한 회사채, 지분, 최대주주 지분, 또 발행한 추가 발행 채권이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출자를 어디로 했는지, 주식 담보를, 최대주주 담보를 얼마 썼는지, 최대주주 담보를 써야지 무슨 의격권도 없는 사람 담보를 막 달라 그래도 주지도 않아요.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배당 관련주인데, 자, 배당 관련주가 뭐 굳이 꼭 오르는 건 아니지만,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이 회사가 자, 계열사에 투자를 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채권이 있다 그러면 꼭 저걸 보고, 예를 들면 세원, ENC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의 채권은 세원 ENC가 아니라 세원 셀런텍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회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도 한일단조도 2차가 남아있으니 샵 3772 구미형 치시고 또 여기에 이렇게 휴대폰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이렇게 우리 사진 딱 저기 밖에 찍잖아요. 그 휴대폰을 이렇게 갖다 대면 탁 링크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차트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가가 오른 게 분차트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예약 매도의 중요성이에요. 2535원이었는데 예약 매도는 2580원에 고점은 하지만 자, 아유 저때 팔 걸 예약 매도 2530원에 해 놓으시고 다음번 링크방에서 알려드렸던
가격대 걸어 놓으시면 갑니다. 자, 순식간에 올랐다 빠져도 시작하고 나서 몇 분 만에 15분 정도에 쉽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봤자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자, 매도되고 나머지 물량 또 가지고 가시고 이러면 여러분 충분히 2차까지 매도가 됩니다. 예약 매도, 제가 저 위에 올려 써놨는데요. 분산 투자 예약 매도요. 예약 매도 안 해놓고 하루 종일 보다가 이거 움직여서 못 팔았네. 어쩌네. 아, 그런 매매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노름도 아닌데 운 좋아야 이것도 아니고, 물론 목표 금액은 다 있어서 목표 금액을 한 번에 알려둘 수는 있지만, 자, 그 목표 금액도 그때마다 살짝 조정이 있습니다.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서 그걸 합산을 하는지 빼고 들어가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 회사가 목표가 만 원짜리 채권을 18,000원 만든대요. 근데 그 사이에 채권이 전환권도 그렇고 신주인수권도 그렇고 교환권도 그렇고 이익참가권도 그렇고 비불리용 신주인수권도 그렇고 행사를 안 했는데 발행한 주식이 한 60%가 늘었어요. 그럼 어디다 맞춰야 되냐고, 수량을 늘렸는데요.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채권을 보고 다 체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일단조는 이제 2차, 1차 고점이 2,580원이고 여러분 매도는 2,535원에 하고 아직 2차는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신 꿀단지 종목인데 분산 투자하세요. 물론 오늘 갖고 온 꿀단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움직일까봐 두근두근하다 움직여서 몇 개가 종목이 사라졌어도 또다시 끄집어낸 종목입니다. 하지만 몰빵을 하시면 망하냐고요? 한참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바로 올라갔다고 다음 배도 몰빵. 근데 그 다음번에 몰빵한 종목이 안 가고 한참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없고 조종은 있지만 손절은 없고 목표 금액은 향해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똑같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꿀단지 한일 단자 뭐 이런 종목도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이제 더디더라도, 자, 분산을 해놓으시면 1차 매도하고 충분히 2차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꿀단지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점차 조금 과감해 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1월 구간은 이미 12월 결산법인에 의해서 사실 12월 정도까지 지났다 그러면 망할 종목과 안 망할 종목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살짝 최근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현금이 빚보다 엄청나게 많긴 많지만 100몇 배 이런 것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12월 결산법인에서 살짝 실적이 적자들도 있지만, 자, 중간중간에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붓는구나 해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중에 이 당장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막 엄청난 플러스가 아닌데 하고 나오지만, 제가 1월 달에는 12월 결산법인 지나고 나서 거기서 무슨 특별하게 속인다 해도 사실 자금을 보면 작은 기업들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현금이 엄청 많지 않은 기업이지만 빚보다는 많죠. 청산가치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안에서, 자, 흐름이 빠르게 나오게 되고 턴어라운드가, 자, 강하게 진행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꿀단지 종목 중에 첫 번째인데요. 자, 이것도 현금이 빚보다 3.9배 많습니다. 종목 장세 구간에서 보면 얘도, 자, 딱 보시면 엄청나게 수익이 막 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12월 결산법인까지 봤을 때 이 회사가 망할 우려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쉽게 그렇게 회사가 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산가치가 나와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최대주주의 지분이 있고 회사의 시총이 있고 무기명 투자자가 있고 출자들을 하고 담보를 세우는데 그렇게 쉽게 망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 회사의 추가 발행 채권 중에 전부 다 빼돌리는, 자, 낮은 가격의 지분을 살짝 만 원짜리를 천 원에 잡고 있는데 40%씩 막 이자를 받아서 빼나가는 이런 게 망하는 거지 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장비예요. 전기장비. 전기장비 업체고 여기에 금융비용 부담률 보이시고 0.74 이자는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보율 대비 부채 비율 봤을 때 현금이 빚보다 3.9배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사실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년도 9월에 3, 4분기에 재작년이죠. 자, 마이너스. 12월 달에도 마이너스. 그러다 본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딱 멈춰 있더라고요. 적자인데 뭘 손을 놓고 있었는데 3월 달에 플러스로 흑자가 되면서 이거거든 하면서 32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투자 활동이. 거기다가
전기 장비예요. 살짝 생각해보면 전기 장비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기 장비 안에서 진행되지만 얘는 어떻게 되면 자 전기 장비 안에서 최근에 전기 장비 그러면 뭐가 될지 살짝 모르고 진행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슈하고도 충분히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미사일 경보장치 이번에 아시죠? 자 미국 아군 항공기 생존 항상 기대가 된다. 뭐 북한이 미사일 날리고 이랬을 때 이 전기 장비에 해당되는 자 이슈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신다 그러면 바로 자 땡땡은 아니고요. 땡땡땡땡땡땡 산업의 6인이 즉 저에게는요 6인의 의결권을 한 사람이 자, 다 해서 33.36의 보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총 대비 33.36 빼고 거기에 무기명채권 빼고 출자 되는 거 있다. 그럼 그거 빼고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유 지분 33.36이면 안정적이에요. 자, 저걸 다 망해가면서 무슨 회사가 적자가 났다고. 하지만 4분기, 4년 동안 16분기 동안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투자 활동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금도 있고요. 자, 보면 기말 인원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기말 인원이 작년 3월에 327분인데 이번에 244 이렇게 해서 331 조금 위에 보면 자, 작년 코로나가 확대됐어도 주로 원래 기계 쪽, 철강 쪽 이런 공장이 있거나 이게 연구 개발 쪽도 있지만 그런 공장이 있거나 이런 쪽이 한국 철강이 엄청나거든요. 22년 근속 연수가 그래도 10년이에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단기 급여도 뭐 이 정도면 더 주면 뭐 좋지만 그래도 10년이라는 건 짧은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2년, 1년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연말 인원도 작년 9월까지 줄지 않았어요. 3, 4분기까지 여기에 자 보시면 작년 11월 18일부터 장내 매수, 장내 매수, 장내 매도를 딱 보니까요. 자 가불건설, 가불건설, 가불건설 딱 보고 느껴지는 게 자회사구나. 자회사구나라는 걸 느껴지죠. 가불건설이 살짝 들어갔다가 나와서 장내 매도가 있었어요. 딱 봐서는 저 정도면요. 가불건설, 사내이사 뭐 이렇게. 그래서 가불건설 지분을 살짝 들고 있었다가 자회사 연결 재무제표가 장내 매수 뭐 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누가 무슨 투자회사가 근데 이 전에는 투자회사들이 들어갔었어요. 그거에 대한 단점은 좀 있지만 지금부터는 투자회사가 막 손을 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투자회사가 손을 대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난리치는데 그때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채권의 이자 지급 시기부터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꿀단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느리다가 갑자기 튀어버리게 돼요. 그때 잘 지켜보셔야지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차트는 일봉형. 매물 때는 봐야죠. 매물 때 눈하죠. 매물 때만 보면 자, 매물 때는 이렇게 저기 은봉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위에 일봉이지만 매물이 없어요. 올라갈 때마다 막 물량을 내놓는 일단 매물대는 없고 여기서 느려 터져도 다가오는 매물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크로스된 이 자리에서 양운이죠. 자 돌파하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매물대가 이제 곧 돌파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봉이 저 멀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봉의 매물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주봉의 매물대 중에 밑이 아시겠지만 밑에 쪽에 있는 자 검정색 선이 전환선이에요.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이건 지금 데드크로스 상태예요. 검정색 선이 하늘색 선은 올라가 있는 게 바로 골든크로스인데 하지만 일목의 매물대는 양운이에요. 자 뚫고 가기 엄청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 붙인다 그러면 적어도 양운의 매물대 전까지 살짝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 이걸 돌파하면 세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세분화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차트만 보고 가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안 되면 손절.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우리는 회사의 지분과 시총과 출자, 그리고 전부 다 투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꿀 종목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두두두, 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조금씩 체크를 하겠습니다.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3, 2, 1.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KBI 메탈입니다. 시총이 상당히 작아요. 하지만 매수가가 2,130원이에요. 이 구간 통과 시 매물대 돌파. 아까 일봉도, 주봉도 보여드렸습니다. 주봉에 저항이 있을지언정 양운이에요. 저항이 있어도 목표 금액까지는, 1차, 2차까지는 뭐 그렇게 두려운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갑을메탈 이제 보시면서, 예전에 갑을메탈이었거든요. 이 회사의 KBI 메탈은요, 갑은메탈일 때 발행한 채권을 받습니다. 자,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KBI 메탈이지만 전 갑을메탈의 채권을 열었던 거예요. 만기가 다가오는 그런 채권 중에 하나고, 자, 채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목표 금액을, 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자, 해서 바로 꿀단지 종목, 이렇게. 1차는 여러분이 2,13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1차가 2,260원, 5.77%만 그냥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저항이 단기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2차까지는 엄청나게 늦은 가격이 아니라 빠른 가격이 됩니다. 이 2차 가격은 여러분이 밑에 QR코드에 딱 휴대폰을 이렇게 사진을, 그냥 휴대폰을 안 켜고 이렇게 갖다 대시면 자, 100번 해도 안 들어오고요. 사진기를 켜서 이렇게 딱 갖다 대야 되고, 저 그냥 갖다 댔었어요. 저 휴대폰 잘 못해요. 그리고 아니면 샵 3772에서 구미형 치시면 또 자동으로 짠, 링크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해서 들어오시면 갑을 메탈, 즉 KBI 메탈, 회사채는, 채권, 추가 발행 채권은 갑을 메탈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 봤을 때 2차 가격을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갑을 메탈을, 자, 바로 KBI 메탈을 갖고 나왔는데요. 전기 쪽, 뭐 금속이 어쩌다 이거보다도 전기 관련된 쪽에서 이 종목도 시선을 받고 있지만, 시선을 받던 말던, 이슈에 엮이던 말던, 이제 대유가 이슈에 엮여서 막 튀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도 이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의 주식을 본인들도 갖고 싶어 할 정도의 움직임을, 자금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KBI 메탈이, 자, 목표 금액 1차, 그리고 2차는 노란 톡방 샵 3772 구매형 치시면 들어올 수 있고, QR코드에 딱 사진기를 갖다 대면 들어오실 건데요. 자,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때 2차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한번 사놓고 당장 월요일날 샀는데 화요일날 안 간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예약 매도 가격 1차, 2차 해서 딱 정해놓고 움직임이 나오면 딱 휴대폰이든 MTS든 HTS든 덮으시면 저 가격대로 자, 다 팔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여러분들께 이 KBI 메탈 꿀 종목을 자, 꿀단지에 담았습니다. 자, 이 저녁 시간에 저희 팬분들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지금 토요일이지만 녹화는 목요일 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 여러분이 이제 1시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휴대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원금도 이자도 하나도 주지도 않고도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목 하나 꿀단지를 매수해도 분산 투자해서 정확하게 매도 가격에 예약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